북한 잠수함을 덜덜 떨게 만들 세계 최고의 잠수함 킬러 해상초계기 2 P-8A 포세이돈 3대가 19일 포항 해군항공사령부에 도착했습니다. 이번에 들어온 P-8A 포세이돈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도입을 계획했고 보잉사는 2023년까지 6대를 생산했습니다. 이후 미국 현지 인수, 운용 요원들의 국외 인수 교육을 완료하고 3대가 먼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. 이날 P-8A의 우리나라 작전해역 도착 시간에 맞춰 P-3 해상초계기가 함께 동조비행을 실시했습니다. P-8A와 P-3 해상초계기의 동조비행은 P-8A가 미국에서 출발해 안전하게 작전해 역에 도착한 걸 환영하고 앞으로 하늘에서 우리 바다를 완벽하게 지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P-3 조종사들은 작전해역 상공에서 P-8A 조종사들에게 교신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. P-8A 조종사들도 앞으로 전력화를 통해 최고도의 전투태세를 갖춰 해양수호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답신했습니다. P-8A는 현존하는 최신의 해상초계기로 대잠전, 대수상함전, 해상초계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. 현재 해군의 주력 해상초계기인 P-3 해상초계기에 비해 최대 속도도 빠르고 작전 반경도 기존 P-3보다 넓어졌습니다. 또 최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X밴드 레이더, 수십 킬로미터 거리 표적을 고해상도로 촬영 및 탐지할 수 있는 디지털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 등 고성능 감시 정찰 장비와 전자전 장비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. P-8A는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함 유도탄과 수중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어뢰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. 특히 적 잠수함 신호를 탐지하고 식별 및 추적할 수 있는 음향 탐지 부표를 120여 발 탑재할 수 있죠. 이번 P-8A 도입을 통해 해군은 북한 잠수함에 대한 항공 대잠전 능력 향상은 물론 향후 해상 작전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과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 능력이 확대되는 등 한층 강화된 해상 항공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. 또한 미 해군과 동일 기종의 해상 초계기를 운용하게 됨으로써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도 원활한 연합 해상 항공 작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. 미 7함대가 이끄는 P-8A 포세이돈은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이 17개월 만에 화상회담을 가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인 지난 4월 17일 대만 해협 상공을 비행한 바 있는데요. 이에 대해 리 씨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미국의 P-8A 대잠초계기 한 대가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활동을 공개적으로 선전했다며 발끈했습니다. 대만을 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운 중국은 2020년을 기점으로 대만 해협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이 지역을 국제수로라고 보는 미국 대만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.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함정과 항공기는 현재 한 달에 한 번꼴로 대만 해협을 비행하고 있습니다. 한편 오는 30일에는 P-8A 세대가 추가로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 해군은 오는 7월 4일 해군항공사령부에서 인수식을 거행합니다. 이후 1년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한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친 후 2025년 중반부터 작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. 이상 K-Defense였습니다.